안녕하십니까, 유쾌소년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요 해골이 나왔는데 아주 또 기쁜 소식이 있어서 이렇게 또 영상을 남깁니다. 클럽 제니님의 구독자 이벤트가 있었는데 거기서 또 어떻게 운이 좋게 당첨이 돼서 맨디사 메드인 이집트 이게 루파라고 루파가 이제 수세미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루파 세트를 선물로 받았어요. 보시면은 이렇게 사이즈별로 있는 수세미인데 수세미 세타운 세를만 이렇게 미는 건데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등을 이렇게 문지르면 될 것 같은데? 플루제니님, 아 진짜 선물 너무 감사히 잘 받았고요. 제가 요거 하나하나 진짜 저희 가족들과 함께 아코와 함께 잘 사용하면서 항상 감사함을 느끼며 열심히 때를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루트이라는 악기를 항상 뒷부분에 이렇게 연주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답 연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저는 리코더를 불겠습니다. 옛날 이걸 우리 국민학교 때인가 경찰청 사람들 막 그 불고 그래. 제가 또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데요. 요건 또 엄마무 TV님이 또 구독자 이벤트로 선물을 해주신 책이에요. 제가 이거 저번 주에 선물 받았는데 저번 주에 카톡이 아침에 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책 제목을 몰랐다가 카톡이 왔는데 택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상품명이 No. 엄마 죽지마 라고 돼 있어서 아침에 제가 너무 깜짝 놀랐고 이게 뭐지? 했는데 알고 보니 이게 책 제목이었던 거죠. 이제 말 그 이 책 제목 그대로죠. 이게 어머니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어머니의 사랑 이런 거가 담겨 있는 그런 글들이 있는데 많이 슬프더라고요. 요거를 이제 지금 반 정도 읽었고 계속 읽어나가고 있는데 아무튼 요 책 선물을 해주신 엄마후 TV님도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올해 맨날 만화책만 보고 원피스 만화책만 보고 그랬었는데 재밌어 오 고무 올해 저의 그 첫 책 작품이 되었어요. 이게 독후감을 써야 되나? 아무튼 엄마우 TV님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이거랑 저 맨디사 제품이 저번 주 금요일날 한 번에 택배로 와가지고 제가 너무 깜짝 놀랐어. 앞으로 이 유튜버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과도 소통을 많이 하고 근데 저도 500명을 넘으면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한다고 했는데 와 이제 500명이 넘기가 힘드네. 지금 490몇 명에서 올라가지 않아. 언젠가 반드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세요.